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모시고 최근 여당 그리고 야당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 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우리 아투TV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극장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예. 아니, 좀 어쨌든 얼굴이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좋습니다. 고생 네. 많이 상했어요. 옛날 아이 풋풋한 네. 청년이 어디 가셨는지 네. 한전수전을 겪으면서 네.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먼저 장 최고위원, 우리 지금 여당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당 집권 여당 게시판에 네. 그것도 당 대표 본인 명의 네. 그리고 가족 아내 네. 장인 장모들의 명의가 총동원돼서 네.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원 1호 당원인 네. 대통령과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몇천 통이 되죠. 뭐 일단은 확인된 건 현재 900건 이상이고요. 900건 거의 1000건 네. 정도. 근데 그게 두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9월부터 11월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파문이 저도 이게 처음 이 소식을 들을 때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렇죠. 다들 그랬었어요.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에이, 장난이겠지.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바보도 아닌 이상 그리고 검사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좀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조사를 안 한 거죠, 당에서. 네. 당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아직까지는 당무 감사를 안 하겠다. 예.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입장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당의 대응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 일단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남긴 온갖 좀 저열한 비난글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믿을지 말지는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한동훈 명의는 일단 네. 본인 아니다. 일단 네. 당의 입장이라도 나온 거예요. 아니라는 확인.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가족과 관련된 가족 명의 5개가 동원된 걸로 지금 포착이 됐는데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장인, 장모, 모친, 배우자, 딸입니다. 와. 그러니까 총 동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5개의 계정이 한 2-3달 사이에 900건 이상의 글을 남겼는데 이게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이거든요. 게시글. 한번 남기는데 품이 많이 드는. 네. 그리고 이 5명이 글을 남길 때 다 1분 간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동명이인이 우연히 겹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 다 뭐 비번이나 이런 네, 실명 인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도용의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해킹 가능성도 네.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와 당이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다. 이런 확인을 못 해주고 있고 처음에는 설마 가족이겠느냐 라고 그렇죠. 다들 설마죠. 친한계 스피커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보수를 지키겠다는 지지자분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다 만들어주었어요. 이 가족들이 언제 글을 올렸고 무슨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 이 모든 자료가 지금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린 시간대나 패턴을 보면 이게 5명이 항상 같은 시간대에 등장한다는 건 가족 중 누군가 한 명이 다른 가족 명의로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자 어제부터는 조경태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비방한 게 죄냐? 가족이 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라면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작 당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이건 가족이 맞다 아니다라는 공식 대응조차 못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가 대충 지금까지 나온 게 첫 번째 그 한 대표 본인, 네. 두 번째 아내일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제3자일 가능성, 네. 그리고 네 번째 해킹당했을 가능성. 네,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해킹이라면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글이 올라오진 않죠. 그리고 이 게시글의 내용이 한동훈 대표를 찬양하고 미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을 막 비난하고 헐뜯는데 네.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를 해킹해서 그런 걸 할 해킹범이 누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론 조작을 한 건데 네. 해킹범이 그걸 한 대표를 위해서 한 대표 가족을 해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 인증을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문자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인증번호. 네. 그렇죠. 인증번호 받아야 그래서 이걸 해킹이라고 도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큰일 났네요. 한 대표로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해킹 당했을 그 경우밖에 없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면 해킹 당했다는 것을 한 대표가 입증을 해내야 되는. 네. 입증을 해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벌써 진즉 입장을 밝혔겠죠. 뭐 걸겠냐고 했겠죠. 우리 가족이 한 게 아니라고. 사실 이 사건이 터진 건 좀 됐죠? 네,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당에서 전혀 대응이 없다가 네. 지난주 말쯤에 시민단체 하나가 이걸 경찰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다가 이거를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서 지난주 중반부터 저도 이걸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잘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마 대부분의 언론인분들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다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에이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기성 언론도 안 다루더라고요. 안 다뤘지. 요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아 이게 요즘 말로 빼박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구나. 조선일보는 거의 안 쓰고 있죠. 뭐 지금 좀 덜 쓰죠. 예. 안 쓰죠. 근데 오늘 예. 문화일보가 네. 방금 발행된 지면에 네. 뭐 제가 한 말을 아주 세게 썼더라고요. 장예찬, 한동훈 가족 증거 있다 하는 침묵하는 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언론들도 이거를 그냥 포털 기사로도 다루지만 이렇게 지면에 실을 정도로 이게 덮인 이슈가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홍준표 시장이 참전했고 그렇죠.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이번 주 초에 이거 왜 안 밝히냐. 한동훈 대표가 밝혀라. 그렇지. 이게 상식적으로 국장님, 예. 경찰 조사, 예. 당무 감사 예.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가족한테 물어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예. 이 명예가 동원됐는데 가족 당신이 한 거 맞냐.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내분이 한동훈 대표 아내분이 전에 뭐 문바 활동을 좀 하신 거 뭐 그런 말들은 많은데 예. 기사화된 건 네. 어쨌든 맘카페에서 열성 활동을 했다라는 거 월간조선 기사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맘카페가 주로 신문 성향이 많죠. 아무래도. 네, 짙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기사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인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시간이 일주일 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최초 의혹은 2주 됐지만 저나 홍준표 시장이 나서면서 기성 언론에서 기사화한 건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또 물어보니까 저번에 말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니 가족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이분이. 정말 돌발 변수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국의 내관이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등등 줄줄이 호재가 있잖아요. 여권에. 네, 여권에 그리고 당정 갈등이 가까스로 좀 봉합되어가는 국면인데 그런데 이 시기에 이걸 왜 거론하느냐. 이거는요. 지금 제가 거론 안 해도 이렇게 터진 이상 절대 묻고 넘어가진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묻으려고 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정치사회 에디터니까 네. 아침마다 이제 전체 여론의 동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체 신문을 스크린을 해보면 유독 조선일보가 여권 뭐 좋아할 일 아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25일 선거는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위증 교사는 더 힘들단 말입니다. 더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 국면에서 뭐 희희낙낙할 일이 국면이 아니고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는 주문이었어요. 그날 네. 어제자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네네. 뭐 오늘도 같은 기조인데 사설과 기사들이 다 흐릅니다. 그 쇄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당의 가장 큰 지금 현안은 장최국께서 얘기하신 지금 이제 국힘 그 당의 게시판 이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싹 빼버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또 뭐 저기 김건희 여사님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털어야 된다. 계속 그런 레파토리를 돌리는데. 저는 조선일보가 안쓰러워요. 그런 내용을 돌리는데 지금 이 터지는 이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안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댐이 터지면 네. 사람이 손으로 못 막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댐이 터지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네. 문화일보가 지면에 기재했고 그렇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이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게 불리하게는 안 썼지만 이 사실을 이제 기사로 다 쓰고 있어요. 안 쓸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안건 다루기를 부담스러워하던 종편 채널들 네. MBN은 비교적 일찍 이것을 뉴스에서 많이 다뤘고요. 채널A도 오늘 시사 프로에서 이걸 이제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TV조선 좀 소극적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나 안 다룰 수 없는 분위기다. TV조선 출신들이 지금 이제 우리 네. 국민의힘에 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25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이 나올 때는 또 잠깐 잠잠해지겠지만 네. 그 뒤에 이게 또 폭발해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해경군 김씨 의혹이 네. 진상 규명되는데 1년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서 계속 그게 꼬리표가 돼요. 네. 그럼 이 사건이 명백한 진상 규명이 안 되면 평생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꼬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 지방선거 때든 뭐 만에 하나 대선 경선 나올 때든 상대 후보들이 이거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말하면 바로 허위사실로 걸면은 또 수사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맞다 아니다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그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일단 버티고 뭉개보자 전략인 것 같은데 해명을 하면 더 커지지. 네, 거짓말을 덮는 거짓말을 하면 더 네.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마 이제 아니라는 거짓말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자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느냐. 네. 어떻게 호도합니까? 조경태 의원이나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네. 대통령 비방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홍준표 시장이 방금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대통령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가족이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비겁하고 비열하게 대통령 부부와 중진 정치인들을 헐뜯은 게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방할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 가족 정도 되면은 직접 입장을 밝히던가 해야지 이거를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 비열함이 문제라고 밝혔고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비방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가족들 여러 명의 명의를 차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한동훈 대표 찬양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서 이게 마치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키고 조작한 건 그 킹크랩이라는 기계만 안 썼다 뿐이지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했던 일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대법원 판례를 잘 분석해봤는데 네.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쓰고 말고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유무죄를? 그건 이제 양형의 문제죠. 네, 네. 킹크랩 기계를 쓰면 대규모로 댓글 조작을 하니까 그건 양형의 문제, 네. 처벌 기준의 문제인 거고 네. 업무방해가 인정받는 유무죄는 자기 기계로 자기 손으로 했으면 무죄예요. 그러면 정말 이 5명의 가족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확률이지만 매일 밤 11시 이럴 때 많이 올렸는데 11시에 1분 간격으로 장인, 장모, 배우자, 모친, 딸이 자기 기계로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죄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딸 명의도 있는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이 자신의 기계로 네. 남의 아이디 여러 개로 들어가서 자기가 올렸으면 이거는 기계를 안 써서 형량은 낮을지 몰라도 업무방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제가 분석한 김경수 드루킹 대법원 판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도 틀렸어요. 불법성이 짙고 네.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정치인으로서는 넘어선 안 될 금도를 깬 것이라 사실 반윤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지금 전직 의원 중에는 유승민 의원이고 현직 중에는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네네. 유승민과 안철수 두 분도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립 제일 세게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어제 오늘 라디오에서 이거는 금도를 깬 거다. 안철수 의원은 IT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당무 감사하면 바로 나온다. 심각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건 한동훈 대표가 맞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네. 이거는 사과는 버틸 수 없는 거죠. 아, 저는 사퇴 아닙니까? 하는 순간 뭐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 생명이 이제 간당간당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네. 전망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승민 안철수도 이거는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 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은 도대체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느 편인지 처음부터 그 뭐. 나경원 의원 좀 이렇게 봐달라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마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조선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지지자들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야당 지지자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을 전부터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게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추윤 갈등을 겪고 네. 검찰총장 사퇴하고 입당한 이후에 네. 누구보다 정통 보수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줬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물론 중도 확장을 위한 신경도 썼지만 네. 정치인 윤석열은 그 이전에 검사 윤석열이 인간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는 정말 정통 보수 우파 지지자들과 영남권 전통당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한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했어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은 뭐냐.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본인의 과거 정치 성향, 뭐 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했다는 그 성향에서 뭐가 바뀐 건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쓰는 인사들의 기용이 대부분 다 좌파 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그렇죠. 측근들의 성향도 그러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억지 춘향식으로 예방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난다 했다가 안 만나주니까 장례식장에서 겨우 만난 거거든요.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한번 푼 적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자신의 가혹한 수사,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때는 원래 차장검사가 안 해요. 그거는 공판검사가 그냥 하는데 본인이 일부러 직접 나와서 그 구형했어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결정적 차이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그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셈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식민 통치에서 이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럼 이 사건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내상을 심각하게 입는 것은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네. 기정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네. 다만 한동훈 다음 주자가 누구냐 네. 뭐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냐 네. 이런 고민을 할 때 네. 대다수의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은 그 중도 확장 왼쪽으로 가면 이긴다라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물론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기본을 잊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도 확장이 성공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분이 정통 보수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징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성과를 보여줬지만 이분이 실용주의로 중도 확장을 한 거지 좌파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중도 확장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잘못 호도되어서 맞아요. 야 그냥 좌파들 데리고 오면 우리 이긴다. 좌편향 정책하면 이긴다. 이게 완전 공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지난 뭐 2020년 그 총선 때 박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중도 확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한 거고 특히 예, 장예찬 최고 저기 그 이번에 트럼프 대선이 네. 바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중심을 지켰고 그리고 좌파 노선을 제일 강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선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선명성이 이 어떤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해리스의 노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거죠. 제압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웃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민자 문제라든지 더 강하게 나갔고 대신 이제 트럼프의 노선을 보면은 국민의 욕망에 불을 질렀거든요. 네. 지금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념이 아니고 그럼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란 말입니다. 욕망을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의 그 욕망을 떠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파 노선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네. 부자 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우파 가치의 핵심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선명한 언어와 선명한 이념으로 보여드려서 이슈를 만드는 게 보수 우파가 나아갈 길이고 이기는 길인 거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노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좌파 인사 몇 명 들러리처럼 앉히면 그러면 우리가 중도 정당처럼 보인다? 그게 박근혜 정부 이후로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 노선으로 이 대선에서 이긴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 자체가 영남권과 정통 보수들에게 확신을 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토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죠.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진 않지만, 맞아요, 투표장에 안 나가버리죠. 안 나가버리고 실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전국에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제일 감소된 지역이에요. 도태우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참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예찬 최고, 우리 낙동강 벨트 부산에서 네, 네, 그 몰표를 줘가지고 네,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바로 총선 그 다음날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느냐? 부산에 와서 넙죽절을 하고 정말 나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했어요. 네, 이 시간에.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광주 네, 갔지 않습니까? 네, 광주 가서 거기서 표도 안 주는, 거기다 넙죽절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재보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네, 금정구 먼저 간 게 아니라 예, 곡성 먼저 갔죠.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 국면은 이러한 그 국민의힘을, 정통 보수 정당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식민 지배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이 좀 철퇴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단계 사건과 관련된 뭐 이 속 깊은 이야기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뭐 저의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로. 네. 그런데 오늘 국장님과 만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의미 있었던 건, 그래서 이 단계 사건으로 한동훈 다음엔 뭐냐. 네. 그냥 또 제2, 제3의 어설픈 스타일리스트. 네, 네. 그냥 멋있어 보이고 네, 세련돼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냐. 네.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 보니까 장예찬 최고 뭐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군요. 뭐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또 하늘님은 장예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그레이스 허님은 장예찬 응원합니다. 이렇게 네, 댓글들이 동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따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장예찬 우리 최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정치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저 야당 얘기, 이재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사태를? 그 저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죠. 네. 공직선거법에서. 네. 그리고 재판부가 2심이나 3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네, 이재명 측이 집중 공략하던 김문기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명확하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네, 백현동 협박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물었거든요. 네. 이러면 2심에 가서 서로 다소 감형이 되더라도 유죄 선고한 것들이 무죄로 바뀔 여지는 없다. 그렇지. 대법원 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애매한 건 그냥 재판부가 통 크게 이재명한테 줘버렸어요. 그러고도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정치적 사형 선고가 돼버렸고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을 좀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경우에는 뭐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됐기 때문에 위증교사 네, 혐의가 포함되어서 그렇죠. 추가 표결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조국도 진즉 구속되었어야 마땅한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좀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을 유예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심은 그렇다 쳐도 2심에서는 무조건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네, 그 바람에 조국이 당 만들고 의원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재판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없지 않습니다. 이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강단이 있는 재판부라면 네, 징역 선고가 나왔을 때 원칙은 징역이 나오면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이죠.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이잖아요. 네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뭐 장사미사들은 1심에서 징역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네. 유예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예. 변호사들도. 네네. 그 원칙을 이번 재판부가 지킨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의 용감한 판결과 그 이후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향해 퍼붓는 저주의 언어들이 이 위중교사 재판부의 소신을 더 강화시켜주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전망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는 것은 포스트 이재명의 구도가 제일 좀 네,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친명계에서는 본인들이 국회의원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를 끝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이 삼심 확정돼서 날아가면 후계자를 이재명이 지목하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그게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렇지.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이재명보다 인지도나 파워는 약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이 시나리오를 노리는 게 아마 추미애. 김민석. 뭐 정청래 정도인 것 같아요. 한참 오룡되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에서 포스터.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친명, 비명 포함해서 꼽아보니까. 근데 만약 민주당이 1심 판결 이후에는 좀 버티겠지만 2심이 나오고 나면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방선거를 2심에서까지 유죄받은 이재명 얼굴로 치를 수 있느냐? 급격히 빠지겠죠. 예, 그랬을 때 만약 민주당에서 친명계 힘이 빠지면서 비명주자를 포스트 이재명으로 내세우면 그거는 국민의힘에게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뭐 김부겸이나 뭐 삼총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낙연은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고 정세균이 부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평소라면 좀 선호되지 않을 밋밋한 사람들이지만 이재명의 부정적 이미지와는 좀 다른 노선으로 민주당을 약간 중도적인 정당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 버린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보다 더 어려운 상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명계가 끝까지 버티고 자기들 장악권을 안 놓고 다음 지방선거도 이재명 얼굴로 치르고 이재명이 3심에서 날아가면 왕위 계승식을 이재명이 뭐 김민성한테 해주든 정청래나 추미애한테 해주든 그 그림이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영에는 훨씬 더 다음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이고 다만 2심 이후에 이게 와해되면서 김부겸이나 정세균 등이 부상하면 그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두 갈래 다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우리 또 여당 쪽에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일단 이재명이 사라지는 게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들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누가 진짜 다음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위태위태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 이준석 의원이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건 제가 이제 2부 순서에서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장예찬 최고 모시고 현재 와글와글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과 또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처리 눈앞에 두고 있는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또 전국 구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장채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도라지 광고 멘트 제가 고성국 주필님 이어받아서 광고를 하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제가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 산도라지 광고인데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 그 정관장 액기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관장과 비슷한 제품입니다. 고려 홍삼의 정관장 액기스와 비슷한 성분인데 원래 도라지가 기본적으로 기관지에 좋고 그리고 면역력을 아주 돋우는 그런 그 약초입니다. 약초인데 이 도라지를 이제 액기스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특히 지금과 같은 그 환절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데 제가 보면은 100% 국산 건도라지입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라는 제품인데요.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 감기를 많이 걸리고 이러는 시기에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삼에 제일 몸에 좋은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사포닌인데요. 이게 면역력 강화의 핵심적인 건데 이 도라지에 그 사포닌 주성분이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면역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도 면역력만 강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 산도라지 여기에 가장 주요한 성분이 사포닌입니다.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걸 꿀과 함께 섭취하셔도 되고요. 주로 아침 공복에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도 먹어도 저는 원래 제 몸이 좀 이게 몸이 좀 찬 편입니다. 차고 냉한 편이라서 이 가장 따뜻한 도라지가 따뜻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인삼 또한 또 따뜻한 성분인데 이렇게 몸이 찬 분들은 이런 성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특히 천연 벌꿀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초적인 한의학 상식인데요. 이런 그 제품들, 특히 약초나 이 한방 관련 제품들 드실 때는 이 금속으로 된 숟가락이나 젓가락은 쓰지 마십시오. 금속으로 된 거는 이 약의 약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건 뭐 나무 성분이 좋겠죠. 그런 걸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부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물도 한 잔 마셨고 아까 1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과 현재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동훈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그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있을 수 없는 그 댓글 사건, 게시판 글들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현재 사법 처리 국면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2부 순서는요. 무엇보다 좌익 권력 구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사안 아니겠습니까? 차기 권력 구도. 이강산 PD.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한 달 전 뉴시스 여론조사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이게 지금 한 달쯤 됐죠. 저 여론조사가 9월 말에서 한 여론조사가 10월 초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위가 한 달 전쯤 조사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보다 한 달 전쯤 조사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1위가 지금 이재명입니다. 41.2.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 사건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41.2%입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의 사법처리 국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한동훈 대표 19.3.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여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19.3입니다. 그 다음이 조국 7.1이고요. 네 번째가 이준석입니다. 4.5. 다섯 번째가 김문수입니다. 두 번째가 한동훈. 세 번째가 조국. 네 번째가 이준석. 다섯 번째가 김문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무렵에 이 여론조사가 나올 한 달쯤 전이죠. 한 달쯤 전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김문수 후보, 저는 이 김문수 지금 장관의 방점을 맞춰서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는데요. 지금 여권에 대선 후보라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젖히고 김문수 장관이 처음으로 이 5위에 올라선 겁니다. 그 앞에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이 사람들이 앞에 있지만 그 5위로 김문수 지금 노동장관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은 지금 글쎄요.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저는 곧 몇 달 안에 뉴스에서 대선 후보로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 뇌관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정치는 이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금 이 국면을 한동훈 대표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호 당원인 대통령 부부를 가족들을 동원해서 본인이든 안 그런 본인이 가족이든 안 그런 제3자를 동원했던지 간에 해킹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는 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조국, 아까 여론조사에서 세 번째였지 않습니까? 조국, 뭐 저는 이재명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이분이 뭐 정상적이어서 지금 현재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국, 이준석, 네 번째 이준석.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제가 만평을 정치 만평을 하나 봤습니다. 그 만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죠. 이강산 PD 그 제가 드린 그 만평 예 보십시오. 지금 명태균 게이트 말입니다. 여러분,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이준석 게이트로 흐르고 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가 그냥 자기 중심으로 그 기자회견을 하면은 뭐 조중동 등 모든 언론이 이 브로커의 말을 다 받아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제 한 말 내가 장난으로 그랬는데 내가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지금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여기선 이렇게 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했다가 그걸 조중동의 모든 논설위원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기사를 써대고 받아쓰기를 하고 그리고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한 게 지금 현재 전국이거든요. 지금 그 받아쓰기한 언론인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특히 이때 언제 이랬느냐면은 2002년 여러분 대선 때 기억나시죠? 김대엽이라는 브로커가 이 방산 브로커입니다. 김대엽이라는 자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뭐 병역 비리를 털겠다고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떠들었어요. 모든 언론이 김대엽의 이야기를 다 받아쓰기를 했어요. 그게 전부 공작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받아쓰고 결국 이회창 후보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선거는 이미 떨어졌, 대선에서는 졌어. 근데 김대엽이가 전부 거짓말이었어. 김대엽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김대엽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쓰기 한 언론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명태균의 이야기를 받아쓰기 한 저희 정치부 내부에서도 그래요. 제가 우리 여의도 국회 기자들이 저한테 데스크인 저에게 그 명태균이 막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딴 언론사들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렸습니까? 그거 좀 지나면은 그 명태균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날 텐데 그걸 진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다 받아쓰기를 하면 어떡하냐? 제가 정치부 후배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명태균이의 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자기의 필요한 정치적 의도로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이준석이라는 아주 젊은 모사꾼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뒤에 또 김종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을 통한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이준석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태균은 빼도 박도 못한 게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못해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의 유일한 수단이 여기 가서 기자회견하고 저기 가서 기자회견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조중동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명태균 이야기를 받아쓰기를 하니까 국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신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오로지 증거를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데 명태균이 그렇게 지금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사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배후에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의 변호인이 누구였습니까? 김소연 변호사인데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사라기보다도 이 명태균이 갖고 있던 증거들 다 백업을 했어요. 지금 이준석은 떨고 있어요. 이준석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옹지 말라고 아까 여론조사 막대 그래프 한 번만 더 떼어 주십시오. 차기 대통령 대선 후보 척하 차기 대선 후보 1위 이재명. 저게 한 달 반 전에 여론조사였습니다. 2위 한동훈. 3위 조국. 4위 이준석. 5위 김문수. 이재명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조국은 사법처리 피할 길이 없고요. 이준석 지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장관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각성을 하고 느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나이 든 대선 대통령 아닙니까?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라는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일 어떤 누구보다도 젊은 이준석이 그렇게 영악하고 거의 사기꾼 수준의 이 음모와 술수를 펼쳐내는 거 보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정신이 젊고 육체적인 어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젊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주 노인이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새로 조각을 하는 거 보면 막 20대, 30대를 백악관 장관, 30대 국방장관, 20대 대변인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젊은 사람 무슨 뭐 일회용품 쓰듯이 소비하는 이런 풍토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반성을 하면서 새롭게 그래도 역시 연륜과 정직하고 투지에 넘치는 우리 후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영재 취재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